가서 심합니다. 간판이나 닦으시지. 햄이 빠르고 싸게 뜬다고 길이 잘 나온 게 아니에요. 아쉽게도 협곡에 오신 이거는 그런 샘플합니다. 호대미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예요. 요네나 야쏘 마냥 공속 치명으로 계속 짜라라라라 물 수 있는 챔프가 아니라서 치감카를 가면 딜로스가 너무 심하게 나요. 얘 못 잡니? 이거 2대 5까? 자, 얘 잡아라! 나이스! 어? 아, 스트레스 킬이네? 이거 좀 아깝네. 아, 이거 쓰레쉬가 점 없어서 쫄았구나. 점 없어서 쫀 거네. 나이씨! 아니 뭔 얼마나 그냥 흘겨내도 되는데 베라빵 결러가지고 일단 4코까지는 가볼게요. 그래서 저는 도미닉보단 세레다를 택할게요. 어? 아, 점막힐이네. 인생! 아! 제 앞도요. 아우. 뻗다 데미지 센 거 봐요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어떻게 쏘게 만들라. 아, 심리전을 하고 싶지가 않네. 오씨. 어, 템 더 좋아서 이겼다. 다른 챔프들에 비해. 자, 이제 안 돼요. 템 차이 심해가지고 그냥 갖다 박아도 돼요, 저. 그냥 다 맞으면서 들어가도 이기죠. 어, 룰루 잡골. 개이득이네. 룰루 잡골 먹였다. 난 치력 자체 효율이 미포가 높긴 하니까요. 저도 나름 높긴 한건 맞으니까 또 템프가 아이고 짧다.
얘들아, 얘들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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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나 각오는 있는데. 히드라는 터질텐데 버드라는 다른 개념이네. 어, 보면 안 터지겠네? 얘는 저, 잠깐만, 히드라랑 뭐가 다른. 아, 얘는 스킬 적중 그거고. 효율 같은 거에 그 있죠. 어떤 식으로 해야 더 호환이 되고 더 좋은 효과를 내는지. 어우. 와, 나 안 죽는다, 진짜. 아니, 그냥, 피통이 높아서 죽을 것 같지가 않네? 낀 듯? 적의 업적을 파괴했습니다. 아, 근데 안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. 안정적인 게 좋은 게 맞아요. 골베가 바텀을 좀 잘 봐줘서 타는 것도 있긴 했지만, 피통 자체가 높은 게 좀 더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. 근데, 잘 큰 것도 잘 큰 건데, 그걸 감안해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.